2019년 3월 11일입니다. 임직원 초청 안내를 해요. 오픈에시 캠퍼스입니다. 오픈에시 캠퍼스의 임직원입니다. 오픈에시 캠퍼스는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니까 우리나라 17개 교육청이 있어요. 18개 광역교육청의 코딩과 로보틱스 실습 그리고 기초과학이 영어들하면 좀 우습긴 하지만 뭐 넣겠습니다. 영어, 수학, 물리, 화학, 생물, 그리고 천문적이죠. 요런 몇 개 과목들을 세트로 해서 납품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과정들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 절반 이상은 만들어진 것 같아요. 나머지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는 것이 실제 오픈에시 캠퍼스도 코딩해야 되고 코딩 실습 코딩을 좀 해야 돼요. 뭘 코딩하냐니까 오픈에시 캠퍼스 플랫폼을 만들어요. 에시 캠퍼스 플랫폼을 구성해야 됩니다. 이게 기존의 어떤 MOC랑은 좀 다르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은 뭐 유데스티나 뭐 유데미죠. 유데미나 유데스티도 있죠. 스티나 코세라와 같은 MOC랑 그리고 스크린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주 특별한 건데 요거랑 그리고 오픈에시 블록체인이란 게 있죠. 블록체인 요 세 가지가 결합된대. 말하자면은 요런 요 세 가지가 결합된 형태의 오픈에시 캠퍼스 플랫폼을 코딩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좀 해야 돼요. 해야 될 게 뭐냐니까 코딩 실습인데 코딩 실습 시범 작업으로서 자율주행 자동차 기존의 자율주행 자동차와 굉장히 달라요. 이건 오픈에시 기반입니다. 오픈에시 기반으로 오픈에시 베이스드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이죠. 그리고 자율은행도 오픈입니다. 자율은행 무인은행이죠. 이것도 마찬가지 오픈에시 기반입니다. 이런 코딩 실습을 같이 좀 진행을 할 임직원들입니다. 임직원들이 광역교육청에 요걸 납품을 하는 것의 강사진 온라인 지도자죠. 온라인 지도자예요. 그리고 코딩 실습을 시범을 같이 진행해야 되고 그리고 오픈에시 캠퍼스 플랫폼을 또 같이 코딩을 좀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필요한 분야가 러스트 코딩, 러스트, JSTS 그리고 사이클 JS 프레임워크 콜백과 합친 겁니다. 콜백스 그리고 또 뭐 있나요? 리액트를 좀 쓸 거예요. 리액트하고 리액트 네이티브도 좀 써야 됩니다. 액트 네이티브 또 써야 되고 그리고 하스켈도 필요하죠. 하스켈 용도가 좀 다릅니다. 어떤 다르냐니까 JS 같은 경우에는 또 프론트엔드죠. JS는 웹 이스퍼 프론트엔드고 그리고 하스켈 같은 경우에는 백엔드로 주로 쓸게요. 백엔드 그리고 러스트는 여러분 익숙하진 않을 텐데 상당히 굉장히 훌륭한 언어입니다. 제가 최근에 본 것 중에서 가장 훌륭한 언어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뭔지 생소할 텐데 시스템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제어장치 한 로우레벨이에요. 로우레벨 프로그래밍 랭귀지고 얘들은 하이레벨이죠. 하이레벨 얘들은 이제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고 프레임워크 이거 얘는 코딩 패턴이고 라이브러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하고 그리고 로보틱스 부분도 좀 필요합니다. 로보틱스는 아두이노 쪽이에요. 아두이노하고 그리고 루아를 쓸 겁니다. 루아는 뭐 시어너랑도 비슷하죠. 시어너보다 훨씬 예뻐요. 근데 루아가 다루기도 편하고 이렇게 진행할 그래서 임직원들이 한 10명 내지 20명 정도가 지금 필요합니다. 10 내지 20명 정도
한국인 개발자, 한국인 개발자와 그리고 10명 정도의 해외 개발자 이렇게 합쳐가지고 오픈에시 캠퍼스의 코어 그룹을 구성하려고 그래. 오픈에시 코어 그룹. 코어는 이게 이것도 뭐 의미가 좀 있습니다. 요 코어 차틀드 오픈에시 앤드 로보틱스 에듀케이터의 약자예요. 예, 해서 어쨌거나 이분들을 구성을 해서 이게 팀이 구성이 되면은 이미 팀이 구성될 때쯤이면은 지금 업로드 중이고 있는 대부분의 커리큘럼들도 업로드 제작이 끝날 거예요. 그러면은 광역교육청에다 납품할 수 있는 준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준비를 해서 같이 코딩하려고 해요. 그래서 부연을 좀 하자면은 지금 우리 팀 주피터 멤버가 40명 정도예요. 팀 주피터가의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경영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경영, 교육법인의 운영이죠. 운영 혹은 뭐 경영을 책임지고, 그리고 우리 이 모이는 개발자들이 실제 개발 업무와 온라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 지도자로서의 글을 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뭐 부연하자면은 지난 1년간 교육법인 주식 설립 예정이죠. 아 설립도 안 했습니다. 설립 예정인 교육법인 주식에 6% 정도 전후를 배정했습니다. 배정했고, 그러니까 94%가 남아있죠. 94%가 미배정 상태인데, 요것을 이용을 해서, 이거 새로 참여하시는 분들하고, 그리고, 또 경영하실 분들하고, 그리고 또 향후에 또 교육법인을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려고 이렇게 계산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연봉 같은 것도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번에 10명 정도 개발되는 팀이 짜여진다면 제가 생각하는 연봉은 예상하는 연봉 대략 한 1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어요. 1억 원을 기본급으로 하고 그리고 성과급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도 일정 부분만 들어갈 것 같아요. 일정 양이 되겠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상당히 대우가 좋을 거예요. 왜냐니까 저희가 이 교육법인이 한국의 교육청 7군데 납품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인원들이 학생 수가 한 500만 명 정도 돼요. 500만 명인데 1인당 한 달에 1,000원씩의 교육비를 받고 코딩과 로보틱스와 기초과학 요걸 전부 다 제공한단 말이에요. 상당히 많이 제공하죠. 많이 제공하고 비용은 한 달에 1,000원에서 10,000원 정도 사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한 달에 수십억 원의 고정적인 수익이 들어와요. 고정적인 수익이 되면은 그걸로 참여하는 분들에게 충분한 그걸 제공을 할 수가 있고 보상도 제공할 수 있고 또 추후에 참여할 분들에게도 보상이 될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러면 한 달에 1,000원을 받든 10,000원을 받든 그만한 가치가 있는 컨텐츠와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구성할 수 있겠다 싶으신 분들은 팀 주피터가 그만한 역량이 있겠다 싶으신 분들은 이력서도 필요 없고 이력이나 경력이나 뭐 학력이나 연령이나 성별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성별 등 필요치 않고 단 하나 GitHub에 올려진 자신의 프로젝트 혹은 자신이 참여하는 프로젝트 주소를 보내주시면 네. 그 주소는 pensacity@gmail.com입니다. @gmail.com. 그래서 멤버들 10명, 한국인 멤버들 10명 이상이 구성이 되면은 역할을 나눠서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게 우리 오픈에시 캠퍼스의 플랫폼을 구성해야 돼요. 유데미와 스크린바와 오픈에시 합친 형태로 구성해야 되는데 이걸 구성하려고 그러면은 여기 있는 기술들이 다 먹히더라도 다 필요합니다. 러스트 시스템 레벨 프로그래밍,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
그리고 사용자 UI, 그리고 스마트폰과 태블릿 같은 네이티브, 그래서 기기 지원하는 것, 그리고 백엔드, 요것들이 다 필요해요. 여기에 이 중에서 어느 하나를 아주 잘해야 됩니다. 정상급으로, 세계 정상급으로 잘해야 돼요. 그런 분이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요 코딩, 오픈에이시 캠퍼스 플랫폼 코딩도 같이 하고, 코딩 실습 주제, 자율주행과 자율러닝 등도 같이 코딩을, 저하고 같이 우리 팀 주피터랑 같이 코딩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럴 수 있는 멤버 10명이 모여, 10명 이상이 모여진다면 일단 교육법인 설립과 기존의 팀 주피터 운영위원회와 더불어 교육법인의 설립 운영과 관련해서 모임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교육 청납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그 대우는 대우라고 하긴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임직원이라고 보기에는 사실상 파트너라고 하는 게 더 나아요. 그러니까 함께 그걸 파트너라고 하는 게 맞죠. 실제 동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동업자, 예, 동업자라고 하는 게 훨씬 특별하겠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 자기가 이 분야들 중에서 어느 한 분야에 우리 세계 정상급이라고 자부하신다면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여기 주소로 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멤버들이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저를 포함해서 팀 주피터에 한 네 분 정도가 돼요. 그래서 모자라는 분 한 열 분 정도만 또 모이게 되면 교육 청납품이라든가 컨텐츠 제작, 컨텐츠 제작은 지금 있는 멤버로서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1년만 더 하면 다 완성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있는 것들, 이 부분들을 같이 진행을 해나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